타임 데이 바이 데이 자연심 갖고 온 같은 하루 억지로 버티는 게임 한어머니로 날겠는데 숨이 턱 막히는 vibe Just give me a chance tonight yeah, yeah. 내 인생 한번 다시 돌아보면 잊을 수 없어 There's no way that I'm a human 어쩌면 로봇 I'm being a maybe I'm Improving in my life 아침마다 하는 말 Good morning. I just want something new 새로운 거 마음대로 move 마음대로 I don't wanna be the same as everybody else No, I just wanna be What you wanna be I wanna be an outsider 똑같고 싶지 않아 an outsider 아무도 모르는 세상 속에 나 홀로 빠져 Just be the silent Just let me be Set me free I just wanna be an outsider Outsider 잠시 시계 좀 할게요 동서남북은 사방이 좋던지 Hopefully somebody help me my homies 아침마다 간 잡아먹히는 현실 동해보다도 잔인한 스토리 살려 드리번 드리번 흘리는 흐리멍텅한 동공 크게 켜 드리멍 꼬리 목표를 향해 뛰어 큰 눈에 불을 켜라 부릅도 맹수처럼 그래 Yes I'm a dreamer I don't give up Should have said what's stuck in a flow Bent girl in the mail 하루밭이 하루 사는 것뿐 가슴이 휑하게 paint I don't know 날 걸 없는 문제 유쾌해지는 vibe Just give me a chance tonight I wanna be an outsider 남들과 똑같고 싶지 않아 an outsider 아무도 모르는 세상 속에 나 홀로 빠져 Just be the silence Just let me be Set me free Outsider 내일이다 찾아와도 내 길을 걸어가 남들과는 다른 vibe Rise 속에 나 홀로 빠져 Just be the silent Just let me be Set me free Now you're looking at me Out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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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B의 네 박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여러분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 지금 여러분들 굉장합니다 지금 오랜만에 제 B2B가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작하루만 우리 1회 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왜냐 네. 한 시간 전 오늘 저녁 6시 B2B의 장섭 씨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요. 어, 일단 이용 인터뷰로 말해서 B2B의 새 앨범이 네. B2B 새 앨범 나왔다고요. 한 시간 전에 B2B 새 앨범 나왔다고요. 그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제 마이크 켜졌죠. 네. 켜주세요. 네, 켜졌어요. 됐겠죠. 네. 아, 오케이. 네. 네, B2B의 컴백을 기다렸던 분들, 그리고 어쩌다 우연히 네이버에서 B2B 얼굴 보고 눌렀더니 지금 이곳에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좋고요. 네, 저희 B2B 맞고요. 생방송.
맞습니다. 네, 오늘 컴백한 거 맞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창석 씨 바이크 사태부터 이래야 진정한 우리 내박자예요. 아,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렇죠. 자, 드디어 시작합니다. 절대, 여러분 절대 미리 얘기하시면 절대로 저희는 이런 걸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의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연출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시동 갑니다. 내박자 스페셜 에디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빠바. 나 좋네요. 그러면 네. 인사 먼저 드릴까요? 우리 릴렉스하고 셋, 넷, 본, 투비.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네,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박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비투비 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저는 비투비의 푸니엘입니다. 푸니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네박자로 찾았습니다. 비투비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B2B의 서은광입니다. 목소리 더 깔아봐, 더.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우리 오랜만에 네. 와서 지금 채팅창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네. 한번 볼까요, 채팅창? 네. 뜨거워. 꺄. 반응을 볼까요? 꺄. 유유유유유. 댓글 속도가? 꺄. 꺄. 안녕, 안녕이라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깜빡이. 여기 있다. 아, 우리 B2B 모두 리즈 갱신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잘생겼다고 합니다. 네. 자, 아, 저희가 오늘 저희 그 B2B 새 앨범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지난번 앨범하고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멜로디 여러분들도 반응이 어땠는지 또 궁금하다고요. 네네네. 네. 자, 앨범이. 네, 앨범. 네. 네, 앨범 타이틀은 For You Outside 이고요. 네, 타이틀곡은 Outsider입니다. 네, 우리 이 곡 일단 들려드리고 제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렇게. 예. 바로 들려드리나요?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네네. 아, 오케이. 저희의 라이브로는 최초 공개죠. 오 마이 갓. 또 이렇게 네 박자에서 첫 타이틀곡을 라이브로 또 이렇게. 아, 의미가 정말 좋네요. 아, 예. 정말 좋습니다. 자, 저희의 이번 앨범 타이틀곡 아웃사이더. 네,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 고. 차! 여기, 여기, 여기! 아하하. 가보자기. 와, 잠깐만. 와! 아니, 너무 갑자기 라이브야. 너무 좋다. 그니까. Let's go, let's go. Okay. 아, 이게 첫 라이브예요, 여러분들. Hey. Let's go, 창수. Outsider. 깊은 닭 속 Daily Trouble. 직직탄 day by day. Day by day. 짜여진가 꿈 같은 하루. 억지로 버티는 게임. 하나 머리로 날겠는데 숨이 턱 막히는 vibe. Just give me a chance tonight. Yeah, yeah. 내 인생 한 번 다시 돌아보면 되겠을 수 없어. There's no way that I'm a human. 어쩌면 못 봐 아니면 maybe I'm dreaming every life. 마치 말을 하는 말. Good morning. 원서 있는 다같이 새로운 거 마음대로 move 마음대로. I wanna be the same as everybody else. No, I just wanna be what you wanna be. I wanna be an outsider. 난 누가 똑같고 싶지 않아. An outsider. 모르는 세상 속에 나 홀로 빠져. Just in the silence. Just let me be. Set me free. Just wanna be an outsider. Woo! Yeah, yeah. Hey. Outsider. Okay, okay, okay. Let's go, 당신 난 무거운 사방에 적혀지. Your place, somebody, I'm my homies. 심하다가 잡아먹히는 현실. 동해보다도 짠해라는 story. 사려면 hey. 드리버 드리버 걸리는 흐림 엄청난 도로 긁어켜. 드리버 그림 목표를 향해줘. 두 눈이 불을 켜라. 부릅던 맥수처럼 그래. 너와 싸워 주임은 하루 기버. 실패는 what's up in a slow. 비트비트 거비는 매일. 하루밭에 하루 사는 것뿐 가슴이 왜 나게 pain. I don't know 나의 꿈 없는 문제. 눈이 쾌해지는 vibe. Just give me a chance tonight. I wanna be an outsider. 남들과 똑같고 싶지 않아. An outsider. 아무도 모르는
세상 속에 나 홀로 빠져 Just feel the silence Just let me be, set me free I just wanna be an outsid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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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Outsider 내일이다 찾아와도 내 길을 걸어가 남들과 다른 vibe right Let's go! Hey! 후! Yeah, yeah, 네, 여러분들 yeah, 모두 행복하세요! Yeah. 여러분들 우리 모두 outside. 다 아웃사이더예요! 우리 모두 특별한 아웃사이더예요! Hey. I'm gonna be an outsider. Outsider. 바라봤던 다른 나의 모습에 hey. outsider. No. No. 아무도 모르는 세상 속에 나 홀로 빠져. Just be an outsider. Just let me be, set me free. Now looking at the out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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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합니다. Yeah.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요. 재밌네요. 네. 아, 재밌네요. 아이고야. 아, 또 이렇게. 자. 아,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를 했는데요. 네. 하니까 네네네. 뭐 어땠어요?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뭔가 흥겹게 라이브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 중에 한 그쵸, 곳이 그쵸, 바로 내박자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정줄 놓고 놀 수 있는 곳은 내박자뿐이다. 맞아요. 아, 너무 편하네요. 네, 모든 것이 용서되는 곳은 내박자뿐이에요. 너무 편안하고 네. 편한 만큼 또 잘 불렀어요. 아, 네. 난리가 났습니다. 아, 반응 잠깐만 반응. 볼게요. 네. 어, B2B가 무대 찢었다. 찢었다. 아,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대 찢었대요. 예, 네, 진짜로. 와우. 이미 보였나 봐. 무대 영상이 네. 된 것 같죠? 무대 하면 그냥 네. 무대 터뜨리겠다. 아, 라이브 미쳤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역시 B2B의 사랑이야. 비씨를 못 보겠어요. 야, 창섭 오빠 옷 군고구마 같아요. 너무 좋아요. 군고구마보다는 약간 단호박 느낌인데. 어, 맞네요. 그죠, 그죠.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군고구마, 약간 뭐 창섭 씨. 고자기, 네. 네. 안무지. 카카오티 같기도 하고요. 카카오티. 택시! 택시! 아, 기영이 생각나네요, 기영이. 아니, 그러니까 이 색감이랑 뭔가 있나 봐. 인연이 있나 봐. 네. 네. 아, 이 색감이 저한테 잘 어울리는 색인가 봐요. 네, 네. 자, 우리 있겠습니다. 하는 동안 이 앞에 네. 또 많은 또 분들께서 아, 댓글들을 또 많이 써준데 그중에요. 우리 세윤 씨가 아, 역시 대박자 너무 좋다, 진짜. 그 다음에 효윤 씨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유유유유. 네. 네. 비니비니 님이 아, 목소리 미쳤냐고, 라이브 미쳤냐고, 유. 네, 질주타조 님이 감히. 감이 온다. 이번 응원법도 어렵겠죠? 네, 어렵습니다. 어, 응원법이 진짜. 근데, 아, 근데 생각보다 아, 쉬워요. 근데 네. 예전에 그 너 없이 안 된다였나? 화음 많이 넣었던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그것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극악무도하지 네. 않고요. 하지만 3도 화성은 존재한다. 이젠 없으면 딱, 섭섭하죠, 그죠? 네.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좀 손쉽게. 네. 네, 좀 쉬운 편이에요. 네. 저희가 영상을 찍어볼 때 느꼈지만 좀 비교적 수월하게 빨리 찍은 걸로 봐서는 네. 쉽습니다. 네. 난이도가 맞아요, 쉽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굉장히 즐겁다는 점. 네, 즐겨주시고요. 네. 자, 아, 이제 뭐 예. 토크 어바웃도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네. 네, 이번 앨범 네. 티저 이미지 이미 공개가 됐는데 아, 네네네 형섭 씨 네, 아 네. 이번 앨범 티저 이미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컨셉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웨이크와 네, 뭐였죠? 사일런트 네. 사일런트죠, 네 아, 개인적으로는 어떤 취향이 더 좋았냐고 이제 우리 멤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아까 전에 일심동체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사일런트 사일런트가 제일 좋습니다, 저희는. 아우, 뭐, 지금, 아, 네. 떴는데요? 나오고 있죠, 네. 아, 흡족합니다. 네. 매혹적이네요, 매혹적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이제 티저도 되게 다양하게 찍었잖아요. 네, 그쵸. 30초 스포일러도 하고, 개인 티저 미리 보기도 했는데, 이거 누가 아이디어였는지 혹시 물어보는 분들이 많대요. 이거는, 아, 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큐브의 영상팀. 아, 실장님께서 또. 정말로 아, 네. 우리 팬분들도 B2B 담당하는 영상팀을 굉장히 사랑해주시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영상팀께서 아이디어를 이번에 또 많이 내주셔서. 맞습니다. 네, 많은 콘텐츠를 찍어봤죠. 아, 반응이 좋아요, 또. 큐브 네. 영상팀 실장님 그때 멜로디 몇 명이랑 친구 먹었었는데. 아, 그래요? 네. 무슨 친구예요 분이었죠? 벌써? 크루즈에서 아 맞아 맞아 옛날에 그런
네, 추억도 네. 있었고요. 네.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또 새로 해보는 이런 30초 미리 보기 스포일러 영상이라든지 새로 시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멜로디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고 네. 아직 네. 공개 안 된 콘텐츠들도 다들 있으니까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저희 앨범이나 여러 가지 뭐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 샵 7117번이고요.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고요. 네 박자 말머리 달고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그동안 우리 아웃사이더 뮤직비디오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실시간 리액션 비디오. 네, 저희가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도 조금 얘기를 드리고 보면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대화들을. 자, 바로 한번 주시죠. Let's go. 고고싱. 자, 오. 자, 이게 이렇게 또 편집이 됐어요. 네. 네. 처음부터 뭔가 한 명씩 영화를 찍고 있다. 아, 저는 이거에 대한 네. 에피소드가 정확히 있어요. 네. 뭐죠? 네. 이게 아웃사이더. 이게 뮤비 끝나고 말씀드려야 되나? 뭐? 지금 말해야 되나? 되게 피곤한 상태로. 되게 피곤한 네. 상태예요. 네. 어깨가 일단 근데 쭉 늘어져 있어요. 진짜로 피곤한 상태였어요. 왜냐고요? 네. 뮤직비디오 다른 우리 멤버들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찍은 거거든요. 네, 저희는 지금 다 갔어요. 퇴근하고. 혼자 남았어. 아, 근데 출근을 늦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출근을 좀 늦게. 아, 출근도 사실 별 차이도 안 났어요. 네. 자, 푸니엘. 와, 푸니엘. 야, 이게 난 이 선글라스가 너무 멋있어. 또. 저걸 보통 뭐라고 하죠? 이거요? 네, 너무 멋있어. 이거 저기 프로텍션 가고? 베지터 보호환경. 보호환경? 네. 베지터 보호경이라고 하나? 보호경? 자, 여러분 근무 가나갑니다, 근무. 아우, 은강씨 여기서 이렇게 딱 네. 머리 돌리고 가슴 찍고 가줘야 돼요? 아, 이거 안 찍었나요? 네, 이렇게 바로 가시네요? 네. 저 때는 우리 디테일이 살짝 덜 잡혔었어요. 아, 여기서 갑자기 군무지죠. 네. 네. B2B니까. 근데 보면은 저도 틀리는 거 몇 개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슴 찍고 네. 싶었는데 네. 아, 민혁씨 머리 색깔이 고추장 같아서. 아. 네. 감사합니다. 제 가슴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 여기서 연기연습하는데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의 영화들을 다 각자가 네. 찍고 있는 거죠. 그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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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중간에 제가 잠깐 비하인드로 나온 거고. 우리... 아, 지금 댓글창 보면은 얼마 만에 근무시이냐고 다들 네. 그러시는데 저희도 촬영날 이 얘기를 나눴어요. 네, 맞아요. 예, 저는 이거 한번 출근하면은 다리가 후들거려요. 저희가 마지막 근무시인을 세보니까 저희가 무비 때더라고요. 아, 네. 그게 17년도니까 네, 거의 뭐 5년 만인데 맞죠? 와. 8, 9, 10, 11 4년 반이에요 거의. 야, 진짜 오랜만에 찍었습니다. 야, 성공 멋있다! 이제 네. 성공했어요, 성공한. 그 야, 이 성공한. 예. 네. 자수성과 자수성과. 이거 나올 때 예. 같이 해주면 안 돼요, 여기요? 창섭이 형 잡아주세요. 예. 이제 곧 나오거든요. 예. 곧 나옵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 예. 그 폭발할 때 이제 아직 한참 남았어. 예. 이거 자수성과 맞죠? 낙하산 아니에요? 이제 나오지 않아? 아니야. 이제 나와요? 아니에요? 두 번째 아웃사이더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 그러네. 아직 아니에요. 벌써 이렇게 자수성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와. 이제 잡아주세요. 야, 회장님 포스! 저 인자한 네. 눈빛거든요. 아, 좋죠 이거. 저거 하려고 네. 그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네. 아니, 성공했죠. 지금 썸네일도 창섭 씨예요. 맞아요. 네. 네. 썸네일이 이거예요. 저희 그 오피셜 B2B 인스타에 올라온 거요. 메인에 클릭할 수 있는. 댓글에 누가 창섭 오빠 옷 성공한 기영이 같아요. 성공한 기영이 맞네요. 저희 티 좀 합성해주세요, 티. 자. 야, 마지막엔 또 이제 멋있게! 한효씨, 깍두! 저희가 이 영상에서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비하인드로 네. 약간 좀 코믹한 요소를, 좀 위트를 담아봤는데, 네. 아쉽게도 뭐, 뮤비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풀프레임 할 때는 나오는데, 네, 저희 네, 그 촬영장에서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께서 빵 터졌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야. 전 개인적으로 그게 들어갔었으면 했는데. 아, 좋습니다. 자, 000씨. 오마주를 한 영화를 선택한 기준은 뭐예요? 감독님의 선택. 감독님의 선택이었죠. 네. 순전히 순도 100%의 감독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살짝 좀 감동받은 게 감독님께서 우리 감독님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작업을. 오, so right. 좋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감독님께서 B2B 네. 우리랑 작업을 네. 하기 전에 저희를 되게 많이 공부를 네.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잘 어울릴 법한 거를 맞아요. 다 네, 조사하셔가지고 네. 와, 그러면 은광 씨가 잘 어울릴 법한 건 좀비였네요.
대박. 현식이가 SNS 올렸대요. 어 진짜요? 네. 오, 현식이가 뭐라고 올렸나요? 현식이 지금 개인 정비 시간인데 올려줬나 봐요. 웨이링 뿌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닌가요? 자, 성재도 올렸답니다. 아, 성재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아, 이제 뭐 뮤직비디오 다들 뭐 반응 터졌고요. 네. 우리 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아웃사이드 얘기는 잠깐 뒤로 한 채로 저희 앨범에 수록곡들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여섯 그렇죠, 곡이 그렇죠. 있어요, 총. 네.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들으면서 우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 트랙부터 들을게요. Dreamer입니다. Dreamer입니다. 이건 약간 루프탑 같은 데서 이렇게 노을 질 때 파티하면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전 그 생각났어요. 약간 90년대 시트콤 오프닝. 아~ 순풍산부 입과. 네. 약간 힘차게 시작하는. 딱 느낌. 여기서. 여기 이렇게 민혁 스타어 니어 스타링 해서 니어 어울린다 어울린다 어울린다. 네, 아, 이 노래는 어떤 곡이죠, 민혁이 형? 자, 이 노래는 이번 앨범 1번 트랙에 수록된 Dreamer라는 노래인데요. 어, 여기서 또 처음 밝히는 비하인드가 있다면 이 노래 와우. 작업이 킹덤을 위해서 작업한 노래였어요. 아, 원래는? 예, 예, 저희가 이제 파이널 곡은 저희가 오리지널 노래로 발표한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피날레를 작업하기 이전에 네. 파이널 곡으로 좀 목표를 잡고 작업했던 노래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킹덤에 출연하게 된 계기와 저희가 Dreamers Don't Die라는 표를 가지고 간 것들이 다 네. 그래서 이 안에 담겨있는 거고요. 아. 네. 예, 뭐 아쉽게 그 킹덤 파이널에서 선보이진 못했지만 뭐 그래도 제 노래가 피날레라는 노래가 됐고요. 아쉽지만 네. 아쉽지 않네요. 네, 아쉽지 네. 않고요. 지금 또 이번 앨범에 수록이 됐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노래 굉장히 애착이 있고 네. 애착이 큰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잠깐 모니터를 해봤는데 팬분들께서도 네. 벌써 이 노래 들으면서 우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좋네요. 밝은 노래인데 감동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또 다음 곡도 들어볼까요? 네네네. 네. 네, 이 곡은 뭐죠, 민혁이 형? 네, 뭐. 네, 이 노래는 이번 앨범에 네. 이제 3번 트랙에 수록된 미치고 싶어 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곡은 누가 작곡했죠? 이 노래. 바로 여기가 작곡했죠. 여기? 아, 예. 이 노래도 이제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항상 저와 이제 허타 솔로 앨범부터 B2B 앨범을 항상 같이 작업하시는, 해주시는 이제 애프터샥이라는 팀과 함께. 승욱이 형. 그쵸, 승욱이 형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 약간 발라드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댄스곡이고 약간 좀 노래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완곡으로 들어보시면 약간 맞아요. 감정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아요. 우리 갓곡가 네. 아, 이 노래도 지금 벌써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아, 뜨겁죠. 네. 자. 자, 그러면 아, 나 이 부분 너무 좋아요. 여기 보여줘. 아, 여기가 그 가성 얘기했던 부분인가요? 누구보다도 당연했던 분명히 약간 가성 배틀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어 그대 내 숨을 조여와 네 아, 난 미치고 싶어 네, 볼 수 없다면 아직도 가사를 모르네요. 다음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노래 네, 어떤 곡이죠?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 노래는 제가 쓴 곡이 아니고요. 네 아, 이 노래로 뜻하면은 이제 제목이 여행입니다. 여행인데 인생을 여행하는 자의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우, 네. 아, 그런 자? 네. 인생을 여행하는 자의 노래. 인생을 여행하는 자가 부르는 노래. 야. 갯집인가요? 네. 아우, 캐릭터 빙의 제대로 성공한 인생이세요. 네. 네. 아,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정말로 약간 제가 제 옛날 기억부터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듯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요. 그런 분위기예요. 약간 네. 이 몽글몽글한 게 있죠. 네,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는 네. 게 있어요. 몽글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또 여기 질문에 네. 이런 질문이 있어요. B2B로서의 여행에서 멜로디는 어떤 역할이냐? 와. 요거는 저는 있어요. 네, 아 뭔가요? B2B가 프레임이라면 네. 멜로디는 엔진이에요. 아, 오, 기가 막힌다. 우리를 네. 움직이게 해주는 동력원. 아, 그리고 음악은 우리의 기름. 기름. 우리 둘 다 떠나갈 수 있게 해주는 연료. 아, 그럼 거기에 누가 타나요? 거기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태우나요? 거기에는
아, 이걸 못 만드네요. 아, 이걸 못 만들었어요. 아, 진짜 너무 예뻤는데요. 이걸 못 만들었어요. 저는 약간 여기서 좀 웃길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다가볼게요. 아, 네. 멜로디는 돈이다. 아, 멜로디는? B2B란 네. 인생에서 멜로디는 돈이다. 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가죠. 방법이 없어요. 아, 할 수는 있어요. 네. 무전경. 굉장히 고단하고 네. 굉장히 힘든 여행길이 될 거예요. 물론 네. 여행에도 각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네. 근데 그게 평생 이어진다면 네. 그 여행은 이어갈 수 없겠죠. 포기하게 그렇죠? 되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필수적인 존재다. 네. 네. 아, 필수적인. 뭐 그러니까 약간 뭔가 돈이 또 그런 존재지만 옷! 옷. 더 필수 아닌가요? 어, 옷 정말 필수적이에요. 그럼 의식주로 가시죠. 옷, 의식주! 의식주 어때요? 의식주는 네. 뭐죠? 이제 옷이랑 먹을 거랑 네. 자의 거 약간 집 같은 거. Necessity, necessity. 좋습니다. 네. 자,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네. 이 곡은 저기 현식아 소개 좀 해주라! 네, 지금 인스타 그 SNS로 막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개하고 있대요. 아, 오케이. 네, 장난이고요. 네, 이 곡은 현식이의 자, 네. 현식이가 또 참여했던 곡 Waiting for You입니다. 그렇죠. 어, 뭐 이 노래를 일단 뭐 만들어 놓고 이때를 또 네. 해고 오래전에 만들어 준 노래예요. 네. 그렇죠. 음악을 사실 뭐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만들어 놨어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가사 이게 원래 그래서 원래 이 여름 가사잖아요, 사실. 원래는 가을 가사였던 거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계절감에 맞게 여러분들 원래는 다른 가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때에 맞춰서 이렇게 네. 잘 또 해줬고요. 어, 이 곡을 녹음하면서는 뭐 어땠죠? 전 너무 좋았어요. 현식이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듀엣팅을 못 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자율적으로 좀 참여를 많이 하게 됐는데 함께 작업해주신 현식이 동생분께서 또 와서 네. 작업했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맞아요. 네. 이제 랩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약간 뭐라 그래야죠? 주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네, 맞아요. 어, 그분 함께 작업하신 네. 네, 프로듀서 분께서 너무도 착하셔서 맞아요. 네,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날까지 현식이랑 성재가 빨리 돌아오는 날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우. 자, 외람된 얘기지만 지금 또 음원 차트에 예. 메롱의 4위, 아, 또 이제 벌레의 3위. 아로 이제 아 됐다고 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메롱하고 벌레 왜 메롱 벌레 아니 여기서 말해도 되잖아요. 아 말해도 되나요?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우에서는 다 말해도 되지 않아요? 네. 아 바이브만 얘기합시다. 아 오케이. 아 바이브가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바이브 화이트 네. 바이브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번 아웃사이더 가사에 바이브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사랑합니다 바이브네요. 네. 예. 자 다음 곡 들어볼게요. 이 노래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자, 그래도 설명해 주세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노래죠, 이제. 킹덤 파이널 무대에서 저희가 최초로 선보였던 노래인데 이번 앨범에서도 앨범을 약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네. 마지막 트랙, 피날레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네. 뭔가 이제 드리머로 포문을 열고 피날레로 이제 딱 막을 내리는 게 뭔가 구성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녹음하려고 전날 네네. 네, 이걸 녹음하려고 전날 과음을 그렇게 하고 낮춰 부른 거예요. 아이고. 꽉 잠기게 하려고 와인을 혼자서. 예예. 창섭이가 녹음하면서 아 이거 나 안 돼. 이거 현식이가 해야 돼. 이러면서 다음 날 한 번 다시 녹음하자고. 네, 그러고 나서 혼자 그 TV 틀어놓고 와인을 막 계속 먹은 거야. 정말 많이 취할 때. 아 내일을 생각해. 네. 그러고 나서 딱 갔는데 정말 목이 꽉 잠겨 있었어요. 가가지고 녹음한 게 저거거든요. 진짜 근데 덕분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네. 섹시한 저음이 탄생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살면서 그런 음가를 처음 표현해봤습니다. 자, 말한 순간 또 바이브 급상승 차트에도 6위 아웃사이더, 7위 드리머. 아, 감사합니다. 상승하고 있다고 축하합니다. 수록곡까지 이렇게 차트. 아, 정말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B2B의 새 앨범. 아웃사이드를 대충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질문이 왔네요. 자, 근데 왜 이번에는 B2B For You가 아닌 B2B인가요? For You는 앨범 제목으로 양보한 건가요?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자, 사실 이거는 네, 제가 한 거듭 뭐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B2B라는 이름으로 네, 또 킹덤이란 프로그램으로 네.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내박자에서도 네, 중국 B2B로 활동을 했어요. 저희가.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바로 또 나오는 앨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또 B2B 4U로 가기보단 오히려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네. 네, 앨범명을 4U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딱 또 맞아 떨어졌어요. 아,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앨범이 저희가 완전체가 되기 전 마지막 앨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마지막 앨범에 4U라는 이름을 두고 간다. 아, 앨범명에. 그렇죠. 아, 저희의 마지막 맡기는 거예요. 새겨두고 우린 B2B로 다시 돌아간다. 요런 요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좀 멋있는데. 저희가 군대 공백기의 시작도 사실 B2B라는 이름으로 냈거든요. 스페셜 앨범. 네.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맞아요. 그래서 네네. B2B 공백기의 마지막 앨범도 B2B 스페셜 앨범으로 또 내는 네네.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네. B2B 4U 추억으로 잘 남깁시다. 네. 고맙어요. 우리 4U 친구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푸니 씨. 네, 그럼 이제 우리 앨범도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자, 요거를 들고 가면 되겠죠, 저희가 그냥? 네. 오프닝 네. 때 저희가 자. 살짝 보여드렸는데. 네, 여긴 심지어 사인이 돼 있습니다. 아. 네. 자, 이번에는 또 앨범이 이렇게 약간 좀 구멍이 뿅뿅 나 있는 디자인인데, 저희가 귀엽게 여기 한번 사인을 해봤습니다. 귀엽죠? 네. 자, 우리 네박자 시청자분들께서 앨범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지금 언박싱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언박싱 해주세요. 자, 사일런트 자, 버전 할게요. 그리고 어웨이크 버전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정말 극과 극의 상반된 매력을 갖고 있는 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치명적인 한 남자의 향기. 아. 여긴 또 전혀 다른 이미지예요, 또 이게. 머리 혹시 이거 했을 때 딱딱했나요? 네? 머리 제품 발라서 딱딱했나요 혹시? 아 딱딱하진 않고 기름졌죠. 아 그런 느낌인가요? 아, 왁스가 샤.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야 소울. 뭔가 사진에 미쳤다. 소울이 나왔어. 분위기 보십시오 분위기. 누군가요? 너예요 너. 아 저요? 예 당신이에요. 아. 자 다음 또 멤버 보여주세요. 네. 그냥 아무거나 딱딱 펴도 그냥. 사진이 엄청 많죠. 그냥 야. 와 레전드입니다. 그건? 아무장이나 펴도 아. 향수 모델 같아요. 네, 네. 향수 아. 뭐 써요? 저요 르라보 거 써요. 뭔데요? 브라보. 르라보. 그 뭐예요? 그거요? 브랜드 이름이겠죠? 브랜드 이름이 르라보. 예. 네. 아. 네. 자 이렇게 진짜 어느 페이지를 펴도 네. 정말 네. 어떻게 보면 화보 같은 그런 네. 사진들이 가득하고. 네. 어웨이크 잠시 설명해 주세요. 네, 어웨이크 보여드릴게요. 아, 이건 또 이제 은광 형이 이렇게 굉장히 화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고요. 아, 나른나른하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오렌지 민혁이 형. 아, 오렌지 빛 민혁이 이거... 형. 진짜로 오렌지를 들고 있어요. 오렌지! 네. 오렌지맨! 네. 와우. 정말 오렌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뒷머리. 뒷머리. 와우! 네, 지금은 없는데. 붙임머리였죠? 네, 이게 음악방송엔 생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뽀니, 뽀니. 아. 네. 자, 아, 우리 여기 포토카드가 없냐고 질문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사실은 당연히. 가장 궁금해 하실 네. 이렇게 또 앨범 구성인데, 자,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이런 거 보통. 우와, 이거 뭐야? 렌티큘러라고 하나요? 아닌가? 그거는 반짝반짝 하는 거. 투명! 포토카드 찾았다! 투명 포카. 자, 앨범별로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거 티켓도 보여주시고. 아, 요거는 네. 포토카드 대신 요게 들어있는 건가요? 포토카드 들어있어요. 아, 여기도 있다. 아. 포토카드 플러스, 이건 전에요, 오늘. 요게, 요런 게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있는 거구나. 네. 자. 이게 들어있고. 포토카드보다 살짝 더 큰 사이즈에, 이렇게. 네. 여기 창섭이, 섹션 창섭이 네. 있고요. 그리고 약간 엽서 같은 사이즈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잠깐 그거 줘봐. 투명. 이거요? 아니 투명 아까 그거. 너 이거 아까도 있었어요? 왜 아까 못 봤어? 이거 아까 못 봤어. 못 꺼냈나 봐. 낑겨 있었나 봐요. 뭐 합치면 뭐 되는 거예요? 어? 어? 오 약간 대박.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박.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오 이게 네, 투명이라서 조합이 좋네요. 아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 그리고 요거 네. 티켓팅 같은 거 이거 뭐 있죠? 티켓팅이요? 티켓. 네, 티켓. 티켓팅이래, 바보 자식. 응. 네. 티켓. 아, 티켓. 이게, 이건, 이 티켓은요. 네. B2B의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티켓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은광이 형 집으로, 은광이 형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거든요. 네.
집에 들어가면 카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우, 다 함께 즐겨봐요, 카탄. 우리 모두 즐겨봐요, 카탄. 그리고 엽서 같은 게 두 장 있고요. 여기 네. 민혁이 형이 또 이렇게 예쁜 걸로 있습니다. 여기도 저 포토카드 찾았습니다. 네. 자, 자 포토카드. 골고루 나오네, 오늘. 포토카드. 네. 사일런트 버전 포토카드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뭐 QR코드 있고요. 안 보이지? 네. 아, 아무튼 이렇게 정말 다양한, 네. 아, 다양한 아이템들로 여러분들께 네. 또 즐거움 또 선사해드릴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아, B2B 앨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자. 네네네네. 네. 우리 멜로디 여러분들 좋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자, 이제 여러분과 제대로 수다 떠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질문 보내실 분들은 샵7117번으로 문자 정보 이용료 한 통에 100원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킹덤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입덕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가 멜로디들을 위한 먼저 입덕한 찐 멜로디들의 B2B 입덕 가이드. 네. 네, 입덕 포인트 또는 나 입덕 계기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활동 시작하는 저희한테 멜로디들의 애정어린 이야기 들려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자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7117번이고요.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 네, 네 박자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불러볼까요? 네. 자, 여기가 오랜만이죠. 또 네 박자 아닙니까? 아, 네. 노래방이 네. 늘 켜져 있기 때문에. 네. 자, 노래. 자, 일단 노래 추천을 한번 받아볼게요. 신청곡 한번 네. 신청곡 좀 받겠습니다. 네. 자, 어떤 노래를? 자, 요즘엔 또 어떤 노래가 많이 사랑받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네. 아, 아가 멜로디가 노래가 굉장히 많네요. 아, 그래요? 아, 세 살 메들리디도 있어요. 메들리요? 네, 세 살 멜로디. 난 으름 멜로디야. 7년 차거든. 오. 오. 5년 차는 아가인가요, 아니요? 자, 여러분, 드리머는 노래방이 없습니다. 어, 드리머 맞네. 아, 드리머가 굉장히 죄송한데 많네. 노래방이 없어요. 네. 와, 진짜 많다. 감사합니다. 노래방으로 해야 돼, 노래방. 자, 미치고 싶어도 없어요, 여러분. 피날레도 없고요. 이번 앨범을 네. 네,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또 다양한 콘텐츠에서 네,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만나실 수 있게 준비를 할 테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거. 다양한 노래 나옵니다. 뭐 신호등 잠깐 보이지가 않아. 넥스트 레벨. 넥스트 레벨. 잘 읽는다. 오, 넥스트 레벨. 신호등이랑 넥스트 레벨 많이 보이는데요. 읽기가 너무 힘들다. 자. 우와, 우와. 눈 아파요. 우와. 약간 이거. 눈 아파요. 시력 검사하는. 상상 더하기. 소리. 오 마이 갓. 시간이면 멈춰봐야겠어. 소리꾼. 신호등 많고요. 안에까지 보인다. 넥스트 레벨. 피날레. 하루. 나나나. 러브 포엠. 네. 블루문. 신호등 많고. 오, 너무 빨라요, 진짜. 넥스트 레벨 어때요?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저도 이제 후렴구만 사실 잘 알아가지고. 네. 아, 뭐 이거 꼭 잘해야 되는. 저희가 네 박자에서 잘한 적이 별로 없어서요.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 멜로디랑 넥스트 레벨 즐겨볼까요? 함께 노래방에 놀러 오는 느낌이잖아요. 네, 있겠죠? 있죠 이거는 네. 나온 지 좀 됐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자, ASAP, 러브 포엠, 낭만 오빠. 낭만 오빠가 노래방에 없죠? 낭만 오빠 없어요. 발매를 아예 아직 안 했어요. 네, 항상 더하기, 소리꾼, 신호등, 치중진담 오랜만이네. About Time, 블루문도 많고. 와, 진짜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간다. 덤덤덤. 던던 댄스. 불스와이. 자, 아, 뭐. 자, 찾아볼까요? 아, 이거 아직 안 찾았나요? 제가 찾아볼게요. 아, 이거. 뭔가 인기 차트에 있을 것 같아. 바로 한번 인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라. 바로 인기 순위. 자, 저 아래 있고요. 약간 아 되는 것 같구나. 오케이. 이거는 나라별 아니에요? 이게 인기 순위? 어? 아니요 지금 인기 순위로 눌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네. 검색. 이거 노래방 기계 내가 만져야 되나 봐 항상. 그래. 좋아요. 자, 대화 나누고 여기, 계시고요. 여기 밑에 있어요 기계. 맞아요. 자, 일단 대화 나 도망가자. 여기 있네. 도망가자. 그게 기계 아니에요? 예!
왜 안 돼? 다다다다다다 취소도 안 돼. 다다다 인기 순위 초점, 이 버튼이 고장났다. 초점 불러달래요. 초점. 그냥 쳐서 해야겠다 그러면. 아 초점도 좋은데. 기다리고 있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설마 영어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너무 높아. 아무리 울어도 시간은 고집스레. 와 나왔어요. 자 노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하는 거죠? 네. 아 좋아 오늘 그냥. 즐겁게 한번 놀아봅시다. 동당 노라노랑랑 동.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아라레 home ground. 위협에 맞서서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오에오. 상상도 못할 배가 유혹은 깊고 진해 too hot too hot. 맞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못해 못해. I'm on the next level.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커스모에 닿을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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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모르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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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see the new MO. 절대적인 고난과 슬픔. 널 더 화면 진화시켜. This my novice, this my novice. You live with it, follow.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광야의 건 탐내지 마라. 약속이 깨지면 모두 걷잡을 수 없길래 언제부턴가 불안해져 가는 신호. 날 파괴하고 말 거야. Come on, show me way to the top. Yeah, 마음과가 만들어낸 왕과 캐스트. 바에를 분리시켜 넣기 원해 그래. 중심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비난받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착각 속에 나 미스리엘의 애들을 불러봐. Aspire next level 포스를 걸어봐. 이거 real world 깨어났어. 어쩌나 play play my love. 오에오에 결국 난 문을 열어 그 빛은 내게 fire. Too hot too hot.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커스모에 닿을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I'm on the next level. 더 강해져 자유롭게 next level. 난 광야의 내가 아니야 next level. 야수 같은 나를 느껴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하 완벽했다. 아 좋았습니다. 예.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진짜 뭔가 아저씨들이 진짜 거의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한사랑 선악회랑 비슷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거의 약간 그 비슷하네요. 약간 네. 그런 바이브였죠. 아니 댓글 그거 중에 네네. 아, 그래 그게 한사랑. 아 그거요? 군가냐고 지금? 그러니까 오빠들이라고. 오빠들 지몸미.
아 중간에 보는데 이거 화면 보고 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게 약간 진짜 한 사람 느낌 같았어. 어떡해. 아 우리만 즐거우면 됐죠. 너무 뭐. 좋다. 예. 멜로디도 즐거웠죠? 예. 특히 창섭이 형 네. 이거밖에 몰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댓글 여기 누구야 이거 뭐야 여기 있었는데 이 창섭 기계냐고. 네 아직 저희가 아저씨들이 억지로 젊은 분위기 낼 때 네 맞아요 네, 부장님 같다고. 요새 이 노래 유행한데. 자, 아, 오랜만에 네. 대박자에 와서 이렇게 멜로디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가지니까 네. 너무 즐겁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아, B2B 새 앨범 For You Outside 발매기념 네박자 스페셜 에디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 아니 아까 공지한 B2B 입덕객이 있잖아요. 그 네. 멜로디들이 네. 보낸 사연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이미. 네. 아, 네네, 이제 하나씩 같이 볼 건데 그 전에 자 내가 생각하는 B2B 입덕 포인트 뭐가 있어요? 난 있어요. 오케이. B2B 입덕 포인트. 뭐지? 제정신이고 싶지 않은 아니지? 편안함? 예? 네. 아 그 흔 약간 제정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비글미 네. 쟤네들 제정신이 아닌데 되게 제정신 같아 저게. 오. 제정신이 아닌 게 제정신 같아. 약간 그런 거죠. 비글 뒤에 예. 무대 위에서는 또 반전으로. 그쵸, 그쵸. 기가 막힌 또.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닌데 뭔가 자연스럽고 오히려 진지하면 웃음 나는 애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미쳤다는 I'm 거잖아요. I'm on the next level. 좋아요. 절대적 룰을 지켜. Next level. 예. 네. 약간 갭 차이 약간 이런 건가요? 네. 사실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예. 네. 일단은 뭐, 저희 음악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네.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푸니엘 씨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아, 누가 대답한 줄 알았어. 아, 이런 게 바로 입덕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 모르고 소리를 올렸어요. 잘못 눌렀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훈현 씨는 네. 어떤 것 같아요? 저요? 최근에 이제 킹덤 입덕도 이제 많으신, 아니구나. 그냥 물어본 거구나. 예. 네. 자 우리 그러면은 포인트, 우리 다른 멜로디들이 어떻게 입덕을 네.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좋습니다. 네네네. 입덕 얘기는 뭐일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킹덤 입덕도 많으시던데 제가 만약에 멜로디였다면 네 자 은광형부터 읽어주세요. 자 지은님입니다. 저는 사실 간리워하다도 모르던 머글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 여름 유튜브 알고리즘이 보여준 우리 서리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멤버들을 챙겨주는 따스한 참리더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자마자 은광 오빠의 입대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서 인정했습니다. 내가 입덕을 했군. 왜냐? 저는 좋아하기 시작하면 배우, 가수 가릴 것 없이 입대를 하는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와... 아 뭐야... 잠깐만요. 와, 일단 읽을게요. 야. 그러니 오빠에게도 입덕 맞음. 응 맞음. 암튼 입대 소식을 듣고 당분간 보지 못할 단콘을 꼭 보고 싶어서 내 생애 첫 콘서트도 보러 가고 그 공간과 사람들 그 모든 걸 꽉 채우던 B2B의 노래를 잊지 못해 지금까지 멜로디입니다. 3년밖에 안 된 초급 멜로디지만 앞으로 B2B와 더 오래 더 멀리 함께하고 싶어요. 오. 멀리 함께합시다. 자 네. 무서운 게요. 예. 저도 군대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갈 거라 생각을 못 했고요. 그렇죠. 네. 그 지은님이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지은님 입덕해가지고 지은님이 보냈네. 아, 그때 지은님이 입덕만 안 했더라면 네. 우리 은광이가 군대를. 아 근데 덕분에 전 너무 좋아요. 아, 빨리 맞아, 이렇게 맞아. 그래도 빨리 갔다 와서 맞아, 빨리 네.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여기 궁금한 게 네. 라디오에 출연해서 멤버들을 챙겨주는 따스한 참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은광 씨가 네네네 무슨 모습이었을까요? 이 영상은 예 저도 이제 가끔 봐요. 아 진짜 궁금하다. 저도 보내주세요 링크. 서은광일 리더인 이유라고 그 영상이 있어요. 링크 좀 보내주세요. 아, 조회수가 꽤 높아요. 보고 좀 100만에 막 이렇게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넘을걸요? 네 아무튼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네. 3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뭐 아유 멀었네요. 일단 30년 찍고 다시 얘기합시다. 네. 와우, 자,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우리님입니다. 7년차 멜로디 행복했던 썰 하나 풉니다. 예. 때는 2017년 TBJ 팬사인회였고요. 화관을 준비해서 민혁 오빠한테 씌워줬는데 제가 해도 예쁠 것 같다며 저한테 직접 씌워주고 예쁘다고 해준 그 순간 4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순간도
잊혀지질 않아요. 와우. 우리 오빠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So romantic. 와.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손에 들고 있던 편지도 못 줬다가 내려오기 직전에 매니저님한테 전달했던 기억이 있네요. 요즘 영상 댓글들 보면 새로 멜로디가 되셨다는 아가 멜로디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오래오래 같이 멜로디해요. 와우. 오. 아, 이거는 이건 예. 민혁이만 할 수 있는 로맨틱 네, 우리, 그거예요. 그럼 아가 멜로디한테 뭐 한마디 형, 이 마이크 필요 없어요, 지금. 아, 그럼. 네, 죄송해요. 네. 자, 우리 그러면 로맨틱 가이. 멜로디, 우리 새로 아가 멜로디한테 뭐 한마디 없나요? 지금. 하, 최근에 B2B에게 빠지신 분들, 그 네. 아가 멜로디 분들, 꼭 저희 실물을 한 번쯤은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네. 뭔가 실제로 봤을 때 네. 더 이렇게 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매력이 정말 네. 넘칩니다. 뭐예요? 그러면 맛보기로 프로포즈 한번 어때요? 우리 갑자기 화면에 프로포즈 하면서 자, 지금 의은서님께서 결혼해줄 것도 아니면서 이다정 유죄. 자, 프로포즈 한번 갑시다. 아가 멜로디. 이 꽃은 나한테 있을 때보다 네 곁에 있을 때 더 빛이 날 것 같아. 널 닮았으니까. 아! 오래 봐, 우리. 브라보, 사랑해. 브라보. 한번 더 넥스트. 넥스트. 레벨. 절대적. 약간 넥스트 레벨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민오리님. 저는 저희 어머니의 입덕서를 풀게요. 와, 어머니. 오. 저랑 같이 멜로디였던 언니, 그리고 아직 멜로디가 아니었던 어머니랑 창섭 오빠 에드거 앨런 포 뮤지컬을 보고. 꽤 오래된 거네요, 그럼. 2018년, 2017년,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그거, 예. 네. 까마귀, 까마귀. 예, 예, 맞아요. 그 까마귀예요. 티켓을 받으러 가기 위해 지하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 안에는 딱 한 분이 계셨고, 그분은 바로 이창섭. 어이구요. 저희는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어머 너무 팬이에요 하며 말을 거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그렇게 적극적인 거 처음 봤음. 아무튼 커피 마시던 창섭 오빠는 감사합니다 하며 몇 마디를 더 나눴고 내리면서 뮤지컬 재밌게 보고 가세요 라며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뮤지컬도 재밌게 봤지만 창섭 씨 정말 인성 좋다 하시며 진짜 팬이 되셨어요. 아마 이번 앨범도 나오자마자 같이 듣지 않을까 싶네요. 아 어머니 아 잘 지내시죠. 예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야. 늘 감사합니다. 네. 야 아마 우리 그 미노리님께는 비밀로 하시고 네. 몰래 이번 앨범을 이미 구매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 어머니 어머님께서 책이 구매한 거 아니에요? 창섭이 포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 네. 이미 음악 다 듣고 계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자 아. 너무 감사하고요. 네 푸른 물결님이 보냈습니다. 이것만 보면 무조건 B2B에 입덕한다는 레전드 영상이 있죠. 멤버별로 딱 정리됩니다. 네. 은가, 광신아, 은광별, 은광병. 네, 말실수 모음이죠. 네. 모음 영상. 아, 이거 알죠. 네. 광신아 좋고요. 네, 민혁 무비 2017년 3월 25일 쇼 음악 중심 무대 왕대자. 아, 날짜까지. 요거, 이거는 저도 추천. 아, 이거 그거, 야. 그, 코스튬 입고. 예, 맞죠, 맞죠. 맞죠. 예. 창섭, 상해 팬미팅, 스릴러, 직캠, 기도, 무대들. 야! 어, 무대들. 스릴러까지 가네요. 스릴러까지. 야, 스릴러. 와우. 스니엘, 아웃사이더, 개인 뮤비 티저. 아, 되게 최근이네요, 저는. 아니. 뮤비 티저, 힙노타이즈. 힙노타이즈 무대. 네, 새로운 멜로디들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이 영상들 너무 사랑해요. 동의하는 바? 예? 네? 동의하는 바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냥. 아, 동의, 아, 오케이. 네. 네. 동의합니까? 자. 아 동의합니다 이거. 오. 저 광신아 좋아요. 광신아 좋아요. 광신아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네. 청순하면서도 섹시하다는 아, 반응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보진 않고 네. 네 이제 근데 창섭 씨가 놀랍네요. 스릴러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일단 기도 때 근데 이것도 상해 팬미팅 스릴러예요. 나도 직캠. 찾아봐야겠다. 따로 직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캠, 직캠이 있다는 건데. 근데 기도 때는 사실 기도 때 얼굴이 제일 예쁘긴 했어요. 뭔가 리즈 네, 완전 여기 살이라고는 1도 없이 그냥 쏙 들어가 가지고 아 그때 이거 예, 복근 한다고 공개한다고 그때. 때문에 그때가 그때요? 네, 그때가 그때인데 두 번 다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아, 건강 해칩니다. 예, 이쁜 것도 좋지만 건강해야죠. 진짜, 맞아요. 힘들었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얼마나 예민했는지 그때. 예. 아, 그때가 제일 무서웠대요. 제가 막 이래가지고 아, 예민해. 매니저들이 이제 눈치 보던 시절. 장난이고요. 네. 네. 자, 근데 지금 댓글들이 다 공감한다고. 예. 지금 동의한다고 합니다. 형들이 좋아요. 생각하는 영상들 뭐 더 있나요? 이거 말. 아, 저 그러면 이 얘기 그 B2B 음치 마이크 있잖아요. 예, 예. 아. 음치 마이크가 머글들이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네요. 맞아요. 연락도 많이 받아봤어요. 예, 저도 심지어. 그래요? 예, 예. 저도 심지어 군대에서도 안에서도 그냥 그 남자 일반인 친구들한테 오, 형, 그 영상 봤어요.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아. 이 형 이거 음치 마이크? 예.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현재 조회수가 932만 회라고 합니다. 오, 진짜? 와. 뭐가요? 와, 댓글 모음 영상도 434만 회. 와. 두 개 합치면은 그러니까 인기가 엄청 많나 보네, 이게. 비투비 웬만한 비투비의 웬만한 뮤직비디오 조회수보다 잘 나오네요. 와. 아, 심지어 2641만 회라고요? 아니. 그거죠. 빨간 융단. 이거 빨간 융단도 엄청 많이 보셨어요,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네. 빨간 융단의 덤덤. 그게 2,000몇백만 회예요. 아. 진짜요? 아, 그거 대단한데? 타블로 님도 언급을 맞아요. 해주셨어요. 최근에 나와서. 네, 나와서 언급을 해주신. 맞아.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타블로 선배님께 감사 인사 진짜 감사합니다. 저 사실 그 영상 보고 너무 저도 최근에 봐가지고 감격스러웠어요. 민혁 씨는 더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왜요? 완전 이제 그쵸. 어릴 때부터 이제 피카이 선배님들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제 또 덕분에 좀 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네네. 그런 저희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 저 타블로 선배님이거든요. 저희 아이돌은 네, 롤모델이었는데 그런 분께서 우리를 언급해주시고 아 너무 덕분에 이제 또 하루랑 하루랑 함께 행복한 엔돌핀을 생성하는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네. 너무 감동이었어. 하루. 좋습니다. 자, 은광이 형 또 이 얘기 읽어주세요. 네, 자, 광광 울었다님께서 첫인상 이렇게 노래 잘한 첫인상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두 번째 인상 이렇게 웃긴 사람들이 있구나. 세 번째 인상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있구나. 네 번째 인상 이렇게 음악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구나. 이상 저희의 입덕 단계였습니다. 지금 세 번째까지 온 분들이라면 이미 당신은 평생 멜로디 예약 찡긋. 어허.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죠? 근데 이거 좀 단계가 바뀌기도 합니다. 많이 종종 이렇게 웃긴 사람들이 있구나로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게 더 대다수일 것 같은데. 네. 정말 웃긴 사람들이 있네? 뭐야 이 사람을 정말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렇게 음악에 진심이다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 마지막에 있잖아요. 아 역시 미친 사람들이었구나. 아 예, 예. 마지막 이게 맞아요 그럼. 예. 네, 아무튼 이거는 네. 근데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너무 좋고요. 네, 입덕 얘기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다들? 재밌네요. 재밌네요. 포인트들을 저희가 직접 들으니까. 아, 나는 이 맨 처음에 읽었던 그 근데 입덕하면 군대 간다는 얘기가 제일 웃겨. 얼마나 당황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예요. 저한테 아까 그분 입덕하셨죠? 예. 군대 갔죠? 네. 얼마 안 돼서 네. 창섭이하고 민혁이한테 입덕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다행이네요. 아무튼. 아니, 예.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정말, 다른 분도 어떻게 입덕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네. 또 쭉 한번 이런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아니, 네네. 이번에 또 아웃사이드 활동으로 입덕하게 되실 네네. 미래 우리 멜로디 분들께 우리 리더님께서 네네네. 좀 미리 좀 환영 인사를 해주세요. 환영 예 한마디 형 미래형이어야 돼요. 예? 아 미래에 제가 한마디요? 너무 미래로 간 거 많이 갔네. 아니, 분명히 아웃사이더 활동이라고 했는데 자 아무튼 우리 딱 그거요. 위에 지금 입덕 계기들 많잖아요. 전 이게 제일 좋았어요. 음악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구나. 요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희가 언제나 여러분들이 힘들 때 예 선생님 언제나 기쁠 때 슬플 때 우리 멜로디들 옆에서 늘 노래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자, 네. 네? 자, 질문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고요? 네. 자, 질문 보내주신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들. 네. 예. 네, 질문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창섭왕 친구하자님, 킹덤 때 피날레 녹음 당시 창섭이가 도입부 저음 내려간 부분을 음주 녹음했었던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었는데요. 이번 앨범 녹음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알려주세요. 이번 녹음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뭐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뮤직비디오는 있었지만. 에피소드가. 아, 너무 수월하게 진행이 됐고, 일단. 네. 그쵸. 다들 컨디션도 괜찮지 않았나요? 녹음을 되게 막 급하거나 아니면 조급하게, 시간에 쪼들려서 이렇게 녹음하지 않았고, 되게 여유롭고 컨디션 좋게 녹음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크게 잘하질 않았네요. 그거네요. 순조롭게 너무 녹음이 잘 됐다. 그게 에피소드예요. 아, 하나, 에피소드라고 할 건 아니지만, 약간 정보를 하나, 새로운 정보를 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제 타이틀곡, 녹음을 진행할 때 저희가 보통은 이제 디렉 봐주시는 프로듀서 계시거나 녹음한 멤버 한 명만 있는데 맞아요. 이번 아웃사이드 녹음할 때는 네 명이서 계속 같이 있었어요. 네, 네. 서로 녹음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디렉을 봐주고 네. 네, 좀 처음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서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자, 우리 시온 씨께서 야 혹시 민혁 개인 티저 마지막 부분에서 민혁 오빠 빼고 다 쓰러져 있었는데 창섭 오빠만 앉아있고 혼자만 칼을 들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주시길래 잡았고 사무라이라면 무릎 꿇고 죽을 것 같아서 총 맞고 무릎 꿇고 죽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네. 이런 거 멜로디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에 굉장히 연구를 하고 즐겁게 노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그래요?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추리로는 있나요? 제 추리로는 이제 저희가 각자의 영화 속 캐릭터들을 약간 좀 맡았잖아요. 네네. 신시티가 제일 셌던 거 아닐까? 네. 아 그래서 저, 이제 저는 회사원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회사원은 팔... 무릎을 꿇지 않.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취미로 하시는 거였던 거죠. 검수를 회사원이. 아 형은 이제 어떻게든 살려고 하다가 옆에 검 있어가지고 그냥 네. 아무거나 든 거죠. 아무튼 자, 네. 여러분들 상상 펼쳐주시고요. 네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댓글로. 네, 이미 늦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 이유 없었어요. 죽일래 잡았던 거예요 그냥. 아, 현타 왔대요. 아, 자. 자 다음 B2B가 내 삶의 엔돌핀님입니다. 엔돌핀. 앨범 자켓 사진과 티저들이 뜨기 전 은광 오빠가 인스타 올릴 때마다 고양이 이모티콘을 썼는데 그건 이번 컨셉과 관련이 없는 건가요? 멜로디들은 그 고양이 보면서 온갖 추측을 다 했는데 앨범에 고양이가 쥐똥만큼도 안 보여서 매우 허무했다고요. 고양이를 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약간 다람쥐가 별명인 것처럼 팬분들께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팬분들께서 좀 고양이 얘기 많이 하죠? 아 근데 팬분들 고양이 얘기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맞아요. 좀 본인도 만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되게 그게 보고 있었는데 왜 그래요? 아 되게 뭔가 저 형 왜 저래? 이런 표정이었어.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야? 지금을 위해서. 아니 대체 왜 혀는 자꾸 내미는 거야? 섹시한 거 할 때도 혀가 나오고 귀여운 거 할 때도 혀가 나와. 고양이 그루밍 하잖아요 그루밍. 알겠습니다. 그러면 혀만 내미는 거 보여주세요. 본인을 핥아요. 네, 본인을 핥습니다. 어머나 귀여워라. 네. 자, 사실 전혀 의미 없었고요. 그냥 민혁이 말대로 광량이 약간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멜로디 여러분들 요거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B2B가 사실 그렇게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움직이는 그룹은 아니에요. 그냥 막 있는 대로 살고 막 이런데. 아 그리고 네 이거랑 관련해서 네. 은광이 앞으로 스포일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니 정도 꼬셔야지. 이건 너무 아 난 스포를 못 하겠어. 아, 스포가 난... 아니고 그냥 정답 공개였어. 그냥 이거야. 이건 결말을 미리 내보내는 수준이라 유출해줘 나처럼. 이번에 너무 심했어서 앞으로의 스포에서는 팬분들이 아 이게 정답이다라고 다 눈치채실 것 같아. 네 다음부터는 제가 진짜 고심 끝에 좀 꽈서 컨펌 바꿔 할게요. 네, 조금씩 꽈서 네, 해봅시다. 자. 네. 네, 러블리섭님이 보냈는데요. 네. 이번 앨범 수록곡 중 원픽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수록곡? 아 원픽은 각자 하나씩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여행이 제일 원픽이었어요. 네. 그리고 민혁이 형은 저는 이제 얘기했듯이. 드리머, 지금 현재 제 최애곡은 드리머고요. 네. 네. 뭐 있나요? 저는 기분에 따라 그냥
다 좋다는 얘기죠? 네. 팬분들은 이런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갑자기 오늘. 네. 어쩔 수 없어. 다 좋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은광 형은? 난 미치고 싶어. 네가 날 떠나갔을 때 내 머리는 정말 뒤죽박죽 미쳤어. 아, 어떡해 난 아무 몰라. 아니, 되게 다행인 건 진짜 고마운 건 음정은 절대 안 틀려요.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뭐였어요? 무슨 소리 된 거예요? 아니죠. 아, 몰라. 아, 너무 웃겼어. 아, 네. 오케이. 아, 좋았습니다. 자, 네. 우리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B2B. 아, 몰라. 여러분은 지금 B2B 컴백쇼 4박자 스페셜 에디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예. 아. 자,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B2B 컴백을 맞아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돌아온 B2B 네 박자. 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뭐 지금 1분 만에 지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흘렀는데요. 아, 네. 한 시간이 넘었어요, 지금. 네. 자, 다들 오늘 뭐 어땠나요? 아, 일단 네. 너무너무 오랜만에 네 박자 와서 간만에 실컷 놀고 갑니다. 이게 네.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요. 전혀 의도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웃긴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 이래서 이게 네 박자에 오면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이게 네. 우리가 기가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능신이 강림하는 거죠. 이래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멜로디 분들이 네. 이런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네. 잘 맞는 거네요. 네. 아, 정말. 네, 아무튼 네 박자 오랜만에 와서 너무 너무 즐거웠고 또 멜로디 여러분들도 즐거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혁 씨는 어땠어요? 네, 저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앨범이 이제 나왔으니까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좀 몇 개월 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정말 항상 계속 이어져 왔던 것처럼 너무 편안한 내 집 같은 분위기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제작진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처럼 찾아와 주신 우리 멜로디 여러분 최고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활동 때 즐겁게 놀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드렸고요. 사실 오늘 아쉽게 끝이지만요. 예. 네. 또 내일 좋은 시간이 예. 이거는 이따 얘기해야 되네요. 죄송해요. 네. 아, 이제 아, 제 소감을 얘기 안 할게요. 예, 예, 예. 자, 여러분 저는요. 계속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까 입덕깨기 영상 있잖아요. 전 이 네. 영상을 꼭 추천합니다. 저는 가끔 진짜 심심할 때 웃고 싶을 때 이 영상을 봐요. B2B Forever. B2B 블루의 Forever. 이 보컬 라인이 불가이 씨의 랩하는 그 네. Forever 영상이 있거든요. 라디오에서 네. 불렀던 레전드 영상이죠. 난 그게 너무 웃겨. 맞다. 그 웃겨요. 네, 그거 한번 꼭 찾아봐 주시고요. 아, 추천입니다. 네. 추천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또 아웃사이더 이제 활동 또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께 지친 여러분들의 일상에 한 줄기 또 빛과 힘이 되고 예. 소금이 되며 예. 여러분들의 발판이 되며 예. 여러분들의 신발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늘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어서 힘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활동 시작입니다. 앞으로 음악방송과 여러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텐데 그때마다 뜨거운 관심과 응원과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내일도 네이버 나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화요일 저녁 8시 여자 아이들의 미연 씨가 진행하는 소문의 아이들에 몰려갈 겁니다. 혹시 깜빡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소문의 아이들 회차 정보에서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내일 방송 전에 알림 받으세요. 그리고 예, 멜로디 네. 사랑합니다. 자, 네, 네, 자. 네. 저희 신곡 아웃사이더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자, 영어로도 한번 대주세요. 네, please show lots of love and support for our special album For You Outside. 예, 오케이. 스페인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Recuesta muchas lo siento no recuerdo español. 뭐야? 갑자기 시킨 건데. 에스파뇰은 나라
나라 이름이에요? 뭐지? 아, 스페인, 뭐야? 스페인, 죄송해요. 스페인어 기억 안 나요. 아 스페인어가 에스파뇰이구나. 네. 최고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곡. 우리 B2B의 예. 드리머 들려드리면서요. 네 박자 스페셜 에디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온 네이버 나우 정말 반가웠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 또 다시 우리 네 박자가 그렇죠. 또 어떻게 찾아올지. 네. 몇 박자로 또 찾아올지. 야, 6박자 가네요, 6박자. 네, 어떻게 또 찾아올지 몰라요.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예, 예. 네, 지금 우리 회사 관계자분들께서 또 당황하셨나요? 네, 땀 흘리고 계셨나요? 네, 우리 네이버 나우 관계자님들 괜찮나요? 네. 네. 자, 아무튼 많은 사랑, B2B의 활동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 지금까지 Born to be B2B였습니다. 사랑의 멜로디! 마지막 아니요. 곡은 드리머입니다. 드리머! 에이, listen up. Do what you wanna do. It's your life. Yeah. Dreamers, don't die. Do what you wanna do. 단 맘대로 해, 네 마음대로. Hey. 단 맘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좋은 날에. 하고 싶은 대로 okay. 우리 아직도 꿈을 꾸고. 가슴이 뜨겁게 뛰는 걸 I'm in feel you up in my baby. Yeah. You what you wanna do, yo. 오늘따라 하늘이 높네. 높네. 안녕 여러분. 날아갔대. Yeah. 상쾌함에 음악 먹음에 뭐라도 해야 할 듯해. What you wanna do, do. 어쩌지 않아도 두렵지 않음. Let's do it, do it. Dreams come true. 세상이 미쳐버려 입장에 need to be stronger. Oh baby 그대로 되지가 않고 자꾸 어긋난데도 흘러가는 시간을 타고 Do what you wanna do 다 hey. 맘대로 해 네 마음대로 다 맘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좋은 날에 가고 싶은 대로 오게 아직도 꿈을 꾸고 가슴이 뜨겁게 뛰는 걸 I'm in for you, I'll be on my baby. Do what you wanna do. 시작해도 절대 안 늦었어, it's not too late. It's never too late. 누가 뭐라 해도 do what you wanna do, it's okay. Everything's okay. Okay. 네 인생이니까 take control. Take control. Right, left, forward, back, yeah, wherever you wanna go. Do what you have to do until you can do what you wanna do. 네 자신을 믿고 don't be afraid. Hey. 가슴이 뜨겁게 뛰는 걸 I'm in for you, I'll be on my baby. Do what you wanna do, do, do what you wanna do. 다 마음 가는 대로 해 어때? 모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okay. Let's do it, do it, do it. 미치고 싶고 숨 쉬고 싶고 아직도 난 꿈꾸고 싶어. 아직도 난 아직도 찬란히 빛나고 있어. Okay.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okay. Let's do it, do it, do it. 미치고 싶고 숨 쉬고 싶고 아직도 난 꿈꾸고 싶어. 아직도 hey. 난 아직도 찬란히 빛나고 있어. Okay. Whatever you want, do it. 안녕. Dreamers don't die. Bye. 사랑해요 멜로디. 비투비의 네 박자.